자, 내비 형님이고요. 오늘 제품은 QX D3500 미니. 어떤 뭐 블랙박스의 오류는 뭐 거의 다 펌웨어를 안 깔아서 그렇지. 펌웨어가 뭐 괜히 올라오겠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게 있는데 펌웨어가 뭔지 뭐 이게 왜 다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이나비 블랙박스의 단점 여기 이 코드 뺄 때 이거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똑 부러져 버려. 되게 약해. 웬만하면 그냥 안 만지는 게 나아. 웬만하면 내가 판 거 아니면 웬만하면 안 만져주는 게 나아. 자, 여기서도 가만히 개겨야 됩니다. 얘도 버티어서 그냥 버티십시다. 만지지 말고 가만히 버티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1.02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고, 업데이트가 뭔지, 이거 시간적으로 맞추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는 게, 내비형님한테 하시면은 GPS 안테나는 그냥 드린다. 그냥 드려요. 더불어 합니다. 네. 깎지 말아요, 제발. 깎으면 손해야. 64기가 메모리 카드도 안 껴줄 거야, 깎으면은. 자. GPS 안테나 안 꺼주면, 1970년대로 넘어가는 거. 과거로 넘어가 버려요. 아이나비는 살 때 그냥, 예? 이것도 이렇게 사용함으로 바꿔주고. 아이나비 살 때는 그냥, 아, 이걸 어떻게 살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살까? 이러지 말고 그냥 살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헷갈리잖아. 시스템 세팅. 한국어. 저장. 라이브 뷰. 살 게, 뭐, 아이나비 살 거 없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거 사면 돼, 이거. QXD. 그러니까 QXD가 QHD가 아니라 FHD라는 얘기인데, FHD인데도 같은 FHD에 또 특화된 모델이지. QXD가. 같은 여기가 더 비싸요. 원가도 이게 또 존나 그놈해 보이지. 여기 또 메탈릭, 에? 메탈릭 느낌 나게 이렇게 또 코팅이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명품 가방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악어백처럼. 미니는 뭐냐, 작게 만든 거지. 수입료 타시는 우리 형님들에게. 또는 뭐 마이너 모델이지 뭐. 약간 화면이 크면 돈 원가 많이 맥히니까. 참고로 저는 얘보다도 버튼 많은 게 더 좋아. 왠지 튼튼해 보여. 예. 오늘은 두 가지를 비교했고. 망가졌으면 바로 버리는 거야. 이거 뭘 저걸 고치려고 그래. 이거 고치면 15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짱구가 저걸 고쳐. 새거나 또는 중고 사는 거지. 내병님한테 와갖고. 내병님한테 오시면은 저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펌웨어는 최신 거로 깔아드리고 안전운행 도우미까지 최신 거로 깔아드리니까 내병님한테 오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오시면 내병님이 64기가로 껴드릴 테니까 오실 때 윙크 한 번만 해줘. 손 한번 흔들다가 거수경리 한번 하던가 내병님한테. 예. 이상 내병님입니다. 좋지 않냐? 어? 야, 아이나비는 이 디자인에 원가가 들어가 있어. 다른 제품들은 디자인을 개 못같이 만드는데, 물론 잘 만드는 데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이나비는 더더욱이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야, 꼭 사자. 꼭 사. 꼭 삽시다. 예. 아이나비가 디자인이 간지나지. 옷도 봐, 메탈릭. 이렇게 메탈릭으로 딱 들었죠, 메탈릭. 멋있지 않습니까? 메탈릭으로. 내비 형님한테 오시면은
작업도 깔끔하게 해주고 GPS 안테나하고 64기가짜리 메모리 켜드리니까 그것만도 원가가 5만원이니까 꼭 사러 오길 바란다. 내 형님이 오시면은 뭐 작업은 잘하니까. 아이나비 전에 어떤 분이 너비안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이나비로 한 번에 알아듣겠던데 이게 뭐 IQ에서 묻어나는 거 아닐까? 야, 씨 아이나비 디자인은 진짜 훔치고 싶다 진짜. 무슨 이게 벤츠라고 보면 돼. 예, 파인드랩은 BMW. 세상은 항상 그래. 아, 디자인 멋있지 않냐?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멋집니다. 6분 채우고 마무리 지을게요. 직관적 방식에다가 너무 좋아. 오히려 신형 최상급 QX8000이 오히려 더 난해야지. 무슨 아이폰 쓰는 기분이야. 되게 복잡해.